영등포구가 아름다운 소통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지역의 사회복지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우리가 숙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그런 영등포가 살기 좋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영등포가 돼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 가족처럼 따뜻하게 잘좀 해주시면 더욱더 영등포가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날 교육에는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박영숙 관장이 나서 복지 현장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마인드 정립과 복지 재정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편 군은 사회복지 종사자와 복지 서비스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이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